진짜 딱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왜 여기서는 대학교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긴 어렵다고 하잖아요. 졸업하긴 어렵다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90점 학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그런 비법이 아니고요. 이제 갓 이민 와서, 갓 유학 와서, 우리 아이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할 때, 베이스 깔때 제일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춘기 시절에 이민 왔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처럼 좀 조용한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좀 활발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민을 올때 완전히 세계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려면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너무 아싸라서 그런 거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세간에 듣기로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오면 그래도 친구 사귀기가 조금 쉬워요. 근데 사춘기 때 오게 되면은 친구 사귀는 게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이야기랑 제 경험담 합쳐서 사춘기 시절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좀더 쉽게 사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춘기 시절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 요 시기인데, 사실 한국 학부모님들이 대학교 가는 거를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좀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한번 제 경험담 말씀드려 볼게요. 북반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니까, 캐나다랑 미국, 이게 이제 Northern Hemisphere 요 위에 있잖아요. 제네럴라이제이션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실 뭐 한국이면 한국 문화, 아니 뭐 일본이면 일본 문화,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아시아권의 문화가 있듯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포츠를 하나 하시면 좋아요. 여자건 남자건 할거 없이 농구가 돼도 괜찮고 발리볼이 돼도 괜찮고, 뭐 여기 애들 많이 하는 하키면은 조금 더 어울리기 쉽겠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제 막 올라갈 시기에는 하키도 괜찮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문화가 한국은 좀 조용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또잘안 나가 놀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운동 잘안 가르쳐요, 그죠? 스포츠 잘안 가르치시는데, 아니면은 뭐 그냥 수영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수영 가르치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운동을 좀 생활의 한큰 부분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이 놀이 문화가 공원 가가지고 뛰어놀고,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자연이 거대하잖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캐나다 생활이 좋아가지고 이민 오는 사람이 많을 만큼 그게 큰 파트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반영한 문화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사커부 많이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한국 친구들은 또 교회 다니면서 사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들은 하키하는 거좀 많이 봤어요. 하키하는 거 많이 봤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는 작게 농구도 많이 하는 거 봤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선수급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거를 잘해야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공놀이하고 뛰어다니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무리 없이 섞여가지고 놀려면, 내 인생에서도 스포츠가 한 부분이었으면 당연히 그냥 쉽게 녹아들 수 있겠죠. 사실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거든요.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것밖에 모르고, 밖에 나가는 거는 좋아는 하는데 공 가지고 노는 거는 진짜 못했어요. 하나도 못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체육을 수행평가를 하는데 공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한국은 또 점수 잘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생에서 생각하면 공 튀기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은데, 아직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점수 잘 받으려고. 아무튼 그 정도로 운동 싫어하고 스포츠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쉽게 친해지지는 못했지만요. 이런 저도 캐나다 와서 제일 처음에 한 1, 2년 안에 하키스틱 잡아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로 할 만한 게 뭐 사실은 한국에서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PC방도 갈 수 있고 뭐 떡볶이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쇼핑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어린 친구들이라도 중학생들이라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쇼핑몰이나 그런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데 가려면 차를 타고 하이웨이 넘어서 막 20분은 가야 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건전하게 커뮤니티 이루어가지고 놀려면 어른들이 라이드를 해주면서 프로바이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쉽게 아이들한테 액티비티를 줄 수 있는 게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왔을 때 하키 하면서 놀았었어요. 이 스포츠 싫어하고 공 싫어하고 책 읽는 것만 좋아하던 저도 잡아봤던 하키스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정말 스포츠가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스포츠를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 유학오고 이민오고 하실 때 혹시라도 나쁜 친구들한테 물들어가지고 마약하는 거는 아닌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길로 빠지는 거는 아닌가 굉장히 조금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스포츠가 굉장히 조금 healthy하게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뭐 배드민턴도 하고 풋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딱히 솔직히 캐나다에서 하키나 풋볼 같은 거는 팀을 이뤄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 캐네디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하키 열심히 해가지고 스콜러십 받아서 미국으로 대학교 갔다는 얘기를 왕왕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플레이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놀이, 공 튀겨가지고 농구하고 킥볼 할 수 있고 내가 친구들이 야 나 우리 스포츠 같이 하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같이 하자 나 이거 잘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내가 하키스틱만 들고서 야 나 이거 이렇게 해볼래 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해도 친구들 사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건강한 친구들. 두 번째는요 딱히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개인기가 있으면 좋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특기. 한국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특히 더 캐네디언 친구들은 제가 지금 6학년 요 엘리멘터리 애들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제 경험상도 그렇고 조금만 그림을 잘 그려도 와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하면서 막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아트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 갔을 때 8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그럼 너 밴드부 할래? 뭐 아트부를 할래? 아니면은 뭐 우드샵을 갈래?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나는 아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그때 지점토로 그때 제가 지점토라는 말도 몰랐어요. 클레이였는데 클레이로 뭘 만든다고 그러길래 클레이가 뭐예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한국 친구한테 가가지고 클레이 이렇게 점토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트부에 가가지고 제가 신발을 만들었었어요. 그 어디 있을 텐데. 그 신발 만들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레이라는 단어도 모를 정도로 영어를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의사소통 하나도 안 되죠. 그냥 하이 그러면 하이 약간 이런 느낌의 의사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별로 잘 만든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와 너 이거 너무 잘 만든다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너무 관심 가져줘가지고 애들하고 약간 말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창구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이제 비단 뭐 ESL인 저뿐만 아니고요. 캐네디언 친구들, 제가 그때 교생했을 때 5, 6학년 반이었는데 그 반에도 한명 있었어요. 캐네디언 친구였는데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고 항상 왜 쉬는 시간이면 그림 그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와, 너 그림 그렸어? 이거 뭐 그렸어? 나도 한번 그려줘? 이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딱히 그림 아니더라도 하나의 특기가 있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되면 나 이거 잘한다? 정말 이거 좋아해? 이러면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멘션을 했지만 한국 부모님들한테 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온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었단 말이에요. 막 사춘기도 시작이 될 때고 요즘 아이들은 좀 더 빨라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빨라져가지고 사춘기가 일찍 온다 했으니까 더 빨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려면 더 밑에서부터 준비 많이들 하죠. 근데 늦어도 그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사춘기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학을 오고 이민을 왔어요. 그랬으면 학부모님들의 그 점수에 대한 생각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사실이겠죠. 뭐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영어를 따라잡지 못해서 스트레스일 거고 공부를 잘하면 얘가 이렇게 잘하던 아이였는데 여기 와서 뒤처지는 거는 아닌가 걱정되실 거고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얘가 점수가 조금 더 나아야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거고 걱정이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학부모님들 공부에 단기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게 딱 그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면 더 밑에 학년이라도 고민하시는 게 아이가 언어를, 라이팅을 잘 해야 된다는데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나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지? 이걸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이팅은 저학년에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못 뛰어넘는 이유가 자꾸 단기전으로 하시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히 튜터를 붙이고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거 이런 거를 고친다 하더라도 아이가 단 한 번에 단 두 번에 그걸 다 알아들어 가지고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그냥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절대 못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페이퍼 한 장에는 이제 잘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퓨어 럭인 거고요.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장기전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책 읽으면서 단어 공부 매일매일 계속 외우게 도와주세요. 리밋을 딱 정해서 내가 10개가 목표면 10개를 외웠다. 다음날 10개 외우면 뭐 20개의 단어 아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10개는 무조건 다 숙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외워두시면 말할 때도 도움이 되고 글 쓸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냥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잉글리쉬를 배워서 영어를 배웠고 영어를 그러니까 언어에 좀 소질이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 내는데 별로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레이가 뭐야? 약간 정신 안 차리면 그럴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교에서 하는 딴방딴방 공부만 하고 엑스트라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내주는 거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8학년을 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여기 6월 방학이잖아요. 한 3, 4개월 그렇게 다니고 9학년으로 넘어갔는데 9학년에서 책을 The Giver이라는 책이랑 Pigman 아마 뭐 그런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소설책을 여기도 뭐 10권씩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한 2권 정도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책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심히 읽었고
그 페이지에서 단어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관이에요. 그때 책 보면은 아주 그냥 쉬운 단어도 몰라가지고 그 앞에 연필로 써놓고 펜으로 써놓고, 그러니까 제가 엑스트라 공부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책을 한두 권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아이다면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요.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90점 학생을 100점으로 만드는 그런 비법이 아니고요. 이제 갓 이민 와서, 갓 유학 와서 우리 아이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할 때 베이스 깔 때 제일 좋은 방법. 책 한 권이고 두 권이고 훑지 말고 계속해서 노출시켜주면서 열심히 단어 찾아보고 한 권이라도 띄기.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 책을 많이 읽었다 하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이야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영어 책을 한 권이라도 열심히 읽어서 제대로 뗐다 하면 문장, 센텐스, 스트럭처 같은 것도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남고요. 영어를 쓴다고 하면 보통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도 남고, 또 단어 같은 거는 당연히 남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영어로 글쓰기에서 픽션 글쓰기랑 논픽션 글쓰기랑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소설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설책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자 신문 같은 그런 non-fiction 아티클을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example 제일 좋은 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학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The Social Studies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 열심히 읽으면 당연히 이제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교과서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 같이 찾아볼 거니까 단어 실력도 같이 향상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소설책으로 한 권 떼기, 그리고 교과서 열심히 읽기, 이 방법은요 굉장히 베이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리 놀던 학생이라도 쉬운 소설책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만약에 교과서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안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교과서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잡지, 사이언스 잡지나 아니면은 오토바이오그래피 같은 쉬운 책들 있어요.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 같은 거, 그러니까 픽션 말고 논픽션 쪽으로 같이 읽히시면 돼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두 방법은 내 아이가 성적을 좀 더 높게 받기 하기 전에 베이스로 까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적을 조금 더 높이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스킬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스트레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라운드는 가지고 있는데 뭘 못하길래 점수가 더 안 나오지?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의 그 베이스 워크가 필요한데, 되게 베이직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딱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왜 여기서는 대학교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긴 어렵다고 하잖아요. 졸업하긴 어렵다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베이스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나 한국 친구들은 점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베이스 워크를 안 해놓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등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12학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대학교 가서까지 점수 잘 만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 워크 꼭 하셔야 됩니다. 친구 사귀기, 점수 내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